당뇨병의 딸기가 정말 좋을까요? 요즘은 제철 과일이라는 말이 무색한데요. 이 딸기 역시 봄 과일이었으나 비닐하우스 재배가 시작되면서 겨울 과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딸기는 날씨가 추워지면 당도가 높아지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겨울이 가장 맛이 좋습니다. 딸기의 영양소를 살펴보면 딸기 1/2 컵 양에는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의 75%를 함유하고 있고 망간 14%, 엽산 4%, 구리 4%, 칼륨 3%, 마그네슘 3%, 인 2%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다른 과일보다 2배에서 11배가 많은 페놀계 항산화제인 엘라그산과 엘라지탄닌이 함유되어 있어 활성산소 제거와 당뇨병, 심장병 등 여러 가지 건강상 이점을 제공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꾸준한 식습관 관리가 필수적인데요. 특히 혈당지수가 낮은 식단으로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량의 딸기는 당뇨병 식단에 포함시키기에 아주 좋은데요. 딸기는 혈당지수 GI 40으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해 당뇨병 환자에게 안전한 식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 먹을 양에 혈당 부하지수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 1/2 컵의 혈당 부하지수는 약 GL1로 아주 낮은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GL지수가 낮은 과채류를 식단에 포함시킨다면 혈당 수치를 빠르게 올리지 않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딸기 섭취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과일의 단맛으로 인해 과일 섭취를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뇨병협회에서는 혈당지수가 낮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인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과일을 한번 먹을 때 탄수화물량을 계산하여 15g이 넘지 않게 섭취한다면 당뇨병 환자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만큼의 과일이 탄수화물 15g 정도일까요? 메이오 클리닉에서 밝히고 있는 양은 딸기 1과 4분의 1컵, 사과는 2분의 1개, 블루베리 4분의 3컵, 멜론 1컵, 바나나 2분의 1개 등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양은 과일을 단독으로 먹을 때의 양이며 식단에 포함시켜 드실 경우는 칼로리와 탄수화물 등 자신의 식단 계획에 맞게 과일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처럼 과일은 한 번 먹을 때 소량을 섭취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당뇨병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과일의 탄수화물 양을 계산하지 않고 더 많이 드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섭취량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 섭취가 당뇨병에 좋은 이유를 연구 내용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딸기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와 마그네슘, 섬유질이 당뇨에 좋은데요.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제2형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하루 권장량의 75%를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C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섬유질이 식후 혈당이 급증하는 것을 억제하고 고혈압과 같은 당뇨 합병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딸기 섭취는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데요. 대사증후군은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2016년도에 국립의학도서관의 연구에 따르면 딸기와 같은 베리류 과일을 섭취함으로써 대사증후군 및 심혈관 합병증과 관련된 대부분의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상당한 잠재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은 안토시아닌과 페놀산과 같은 항산화제인
폴리페놀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식물 화합물은 인슐린 저항성, 과체중과 비만인 분들의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엘라그산과 엘라지탄닌 화합물이 풍부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고혈당 수치와 고혈압에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딸기는 혈압 및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를 개선시켜주는데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고 바람직한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딸기와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심장 건강 개선에 좋은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딸기를 포함한 베리류 섭취가 심장 관련 사망률 감소와 연관이 있으며 중년들의 콜레스테롤과 혈압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연구에서는 혈중 지질 수치를 개선시키고 간 기능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내용도 있습니다. 2016년도에 미국 국립의학 도서관의 연구에서 딸기의 항산화 성분과 뇌졸중 위험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과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철이 아닐 경우 냉동 딸기를 섭취해도 좋은데요. 2013년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냉동 딸기 섭취가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염증을 줄이고 혈당 조절 및 항산화 상태를 개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딸기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이 1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3형 당뇨병이라는 말이 있는 치매에도 좋은데요. 안토시아닌과 페놀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자유라디칼로 인한 뇌세포 손상을 억제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딸기 섭취가 실버세대 여성의 기억력 저하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과 같은 뇌질환의 위험 요소인 특정 독성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을 감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딸기가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권장량보다 많이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당뇨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적절한 딸기 섭취는 혈당 관리와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은 딸기 한 종류만을 섭취하기보다 다양한 과일과 채소, 건강한 지방, 단백질, 통곡물 등 당뇨 건강에 좋은 음식, 당뇨에 좋은 음식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